베베뿅뿅님 원작 메시지. 똑딱이는 시계 초침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뜬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이곳이 어디인지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며 인식하기 시작했다. 곧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고 흥건한 땀을 닦아내었다. 그리고 젖은 이불을 들추어내며 나지막하게 욕을 내뱉었다. 매일 일어나면 그러하듯 미리 준비해두었던 아스피린과 복합적인 여러가지 약을 입에 털어놓고선 침대에 걸터앉았다. 시계를 확인해보니 벌써 새벽이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한 번쯤은 아버지가 깨웠을 텐데 왜 아무런 일도 없는 걸까? 왠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 잠시 스치는 생각이 있는 듯 멈칫하던 그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방문을 열고 서둘러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방문을 벌컥하고 열자 혹시나가 역시나 라는 말처럼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늘 입버릇처럼 호련히 떠나겠다는 아버지의 말과는 다르게 누군가 뒤진 듯 방은 엉망진창이었다. 이곳저곳 누군가와 다투기라도 한 듯 아버지의 책상에 있던 꽃병은 떨어져 깨져 있었고 차가운 물과 유리 조각은 그에게 위험을 알리고 있는 듯 했다. 분명히 납치일 것이라 생각한 그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던 찰나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곤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나를 찾으려 들지 말아라. 잊어줘, 아들. 책상 위에 자신과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밑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다. A4용지 한 중간에 쓰여진 배열이 이상한 글.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가 맞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했다. 가만히 생각을 하던 그는 순간적으로 어렸을 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함께하던 노래를 생각해내었다. 그와 아버지는 곧잘 자신들끼리만 알 수 있는 암호놀이를 하는 것을 즐겼다. 어머니 몰래 사나이 대 사나이의 비밀이라며 늘 입버릇처럼 말하고 어머니는 서운한 듯 삐친 모습이었지만 누가 보아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처음 둘만의 약속을 정하고 주고받던 암호놀이. 2, 1, 2, 3, 2.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던 그가 숨은 뜻을 알아내었다. 나를 찾아줘, 아들. 제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에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던 그는 손톱을 잘근잘근 물어뜯었다. 알아주는 ATV 방송국 드라마 피드로 일하던 그는 시즌별로 방영하는 수산물 드라마를 인기리에 마치고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괜히 소란스럽게 경찰에 신고해보았자 역효과가 날 것은 뻔했다. 인류 PD의 아버지 납치당하다 라는 자극적이고 심파 같은 내용의 기사로 일간지며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겠지. 무엇보다 납치범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할지 뻔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기가 정적을 깨며 요란스럽게 울려댔다.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전화기를 들어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분명히 납치범의 전화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PD 양반, 안녕하신가? 다짜고짜 PD라고 부르며 안녕하시냐니.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 말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나 참, 서로 간의 예의는 좀 지키길 바랬는데 인사 말이야 인사. 지금 이 상황에서 인사라뇨. 하긴 유일한 피부치가 내 손에 있으니 안녕하긴 힘들겠다. 그치?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라. 한 가지가 있긴 하네. 나는 네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네가 차차 알아가길 바라고. 자, 요점을 생각해서 오일 어때? 아, 오일은 너무 많아. 어디 보자. 그래, 3일이 적당하네. 3일 안에 날 찾아봐. 전화 속의 목소리는 그 말을 남긴 채 툭 하고 끊어버렸고 그는 한동안 패닉 상태가 되었다. 목소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변조되어 있었고 주위엔 어떠한 잡음도 없었으며 전화는 물론 대포폰일 것이니 추적 또한 불가능할 것이 뻔했다. 또한 아버지가 살아계신지에 대한 여부도 알 방법이 없었다. 납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자가 살아있을 확률이 줄어든다. 게다가 지금의 아버지는 조금씩 치맥기가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다. SHLA29 DRSPP 1CAFPBA 뭔가 이상한 글자와 숫자들로 이루어진 문장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서재 중간에 서서 가만히 생각했다. 서재엔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책상과 의자, 심지어 카페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고르고 인테리어했다. 게다가 책장과 서랍들, 보관함 모두 열과 칸이 빠짐없이 알파벳 숫자로 나열되어 있었고 책들이나 서류도 모두 알파벳 순으로 깨끗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의 꼼꼼하면서도 조금은 편집증적인 성격이 반영되는 부분이었다. 아버지는 디지털화된 지금이 어렵다며 늘 아날로그를 고집했다. 그래서 무엇이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좋아했고 그 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지 않았으며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수수께끼 같은 이러한 문장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꼭 보물찾기를 하는 듯한 기분에 늘 가슴이 벅차올랐었다. 하지만 잠깐, 아버지와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납치범이 알고 있으며 행여나 납치범이 아닌 진짜 아버지가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납치범의 눈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 곧이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던 그는 일단 납치범 본인이 자신을 찾아보라 했으니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분명했다. 일단 그것을 기억해두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 얼른 그를 찾아야 한다. 남겨진 메시지를 보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계속 머리를 굴리던 그는 메모지와 펜을 들어 메모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익숙한 듯 슬러시를 하나씩 문자 사이에 끼워 넣었다. SHLL29 슬러시 DRSPP1 슬러시 CAFPBA 일단 첫 번째 SHLL29 숫자를 끝점으로 끊자. 대문자 다음으로 소문자를 썼으니 분명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 테지. L을 대문자로 썼으니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약자임에 틀림없었다. SH 그는 중얼거리며 집안 곳곳의 물건을 천천히 눈으로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있었다. 셀프, 북셀프. SH는 책장이었다. 책장으로 다가가 책장열을 알파벳으로 내뱉으며 하나하나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L열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빨리 머리를 굴리기 위해 다시 위아래로 책장을 훑어보던 그는 마지막, 라스트를 생각했다. 북셀프, 라스트 A, 29. A칸의 29번째 책.
다급하게 떨리는 손으로 책을 꺼내자 그 책은 양장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열은 눈이 잘 가지 않는 법이니 아버지는 이곳에 일기장을 넣어두신 거였다. 그는 서둘러 두 번째 암으로 넘어갔다. DRSPP1 처음의 책장이었기 때문에 분명 또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보관함일 것이다. 방 안을 재빠르게 살펴보던 그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 있었다. 드로워, 서랍장이었다. 그는 아까보다 조금 차분해진 손으로 세컨드를 뜻하는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곳엔 만년필 여러 자루와 필기구 등이 들어있을 뿐 딱히 무언가가 없었다. 그리고 펜이라고 생각한 그는 만년필과 여러 가지 필기구를 살펴보았지만 뒤이어 따라오는 암호, 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생각하며 책장을 바라본 그는 갑자기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러자 사진첩들이 있었다. 평소에 셜록을 좋아하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런 셜록의 주요 배경이 된 영국에 한창 심취해 있을 때가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다. 그래, 영국에선 세 번째가 세컨드지. 그는 중얼거리며 사진첩 중 파크라고 적힌 것을 꺼내어 아무것도 없는 첫 번째 장을 넘기고 다음 장에 있는 사진을 꺼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캐치볼을 했던 공원에서의 사진이었다. 이 공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골똘히 생각하던 그는 마지막 암호를 풀기 위해 다시금 서재의 중앙으로 향했다. CAFPBA 그전과는 다르게 숫자가 없는 암호문을 보자 철자를 하나씩 떼어놓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CAFPBA 처음과 두 번째를 풀다 보니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캐비넷의 CA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사진. 캐비넷으로 가서 두 번째 칸을 열어보니 캐비넷 안쪽 문에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즐겨가던 단골 햄버거 집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젊었을 적 당시에 속해 있었던 야구단의 사진 등이었다. BA는 베이스볼의 약자일 것이다. 마지막 암호까지 풀어 찾아낸 단서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일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앞서 말했듯 그는 소란스러운 것을 질색하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범인을 자극해보았자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였다. 자신이 어느 정도 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와 같은 암호를 내며 범인 자신을 찾아보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리고 굳이 인지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아버지를 살려놔야 내가 자신을 찾는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를 좋은 미끼로 쓰겠지.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를 마치고 첫 번째로 발견한 단서인 아버지의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사무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표지를 넘겨 첫 번째 속지엔 나의 수선화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속지부터는 갓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쓰듯 구구절절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거의 다반수로 절대로 상대 이름은 적혀 있진 않았다. 그리고 뭔가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다. 바로 날짜마다 작은 표시를 해둔 것이었다. 이는 한 달에 두 번이었는데 이 두 번은 일주일 텀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의 전날과 당일의 내용을 읽어보니 그날마다 그 여자를 만났던 것이 틀림없었다. 수선화.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당신과 만남을 가지지만 당신을 만나기 전의 시간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공허하고 간절하다오. 당신과의 만남은 늘 강렬하면서도 짜릿한 통증과도 같지만 달콤한 시간들로 인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진다오. 다른 여성을 만나오며 늘 자신과 어머니에게 사랑스럽다는 듯 키스했던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역겨워졌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인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는 굳어버렸다. 도대체 왜 이런 단서를 주는 것일까?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고 섰다. 지금은 배신감으로 인해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지만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단서인 공원이 찍힌 사진과 야구단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공원에서 밝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 야구 글러브를 한 손에 끼고 글러브 안엔 야구공이 들어있었는데 이 야구공에 이름이 적혀있었으나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살짝 보이는 알파벳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대문자 A가 얼핏 보이고 M도 보였다. 야구단과의 사진은 어떤 관련이 있나 생각해보니 야구단 사진 또한 그 공원에서 멀지 않은 근처의 야구장에서 찍은 것이었다. 야구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떻게 출연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장인 수선화라고 표현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여성이겠지? 야구단에 속한 여성은 누가 있었던가? 야구단의 매니저와 야구장 관계자 등이 있는데 그마저도 기억이 흐릿했다. 그때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다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어준 이가 있었는데 분명 어머니는 아니었다. 아버지와 캐치볼을 할 때 어머니께선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으니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도 한 명이 찍혀 있었는데 분명 그 사진을 찍어준 여자의 딸로 보이는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였다. 아버지의 일기장의 수선화와 캐치볼 사진의 의미는 알아내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나머지 한 가지, 아버지가 속했던 야구단의 사진. 그는 사진 속의 인물들을 천천히 살피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까 두 번째 단서인 사진에서 보았던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뭔가 다른 것은 없는 것일까 싶어 사진을 가만히 보니 그는 뭔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물론 그가 아주 어렸을 적에 찍었던 사진이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했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 친구분이 집에 놀러온 적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만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일까? 하지만 외출이 잦았던 그였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던 것일까? 한 명 한 명 자세히 보며 골똘히 생각에 빠졌던 그가 차츰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마침내 발견한 것이 있었다. 바로 건물 유리창에 비친 촬영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갈색 머리의 여자로 상의는 구단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분명 수선화 그녀일 것이다. 겨우 단서들을 손에 얻어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 그는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뒤져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녀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비밀리에 관리하고 그에게 단서를 남긴 것이라면 적어도 주소나 전화번호는 적혀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다이어리를 한참 뒤적이던 중 맨 끝에 비스듬하게 주소가 적혀있었다. 천천히 읽어보며 상황 판단을 하던 그는 픽 하고 웃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혹시 모를 휴대폰과 현금이 들어있을 지갑을 챙기고 38구경 리볼버를 챙겨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 차키를 호주머니에 넣고 탄서들을 오른손에 들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으로 가서 문고리를 돌렸으나 문은 막힌 듯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당겨보아도 열리지 않아 그는 당황했고 이내 다른 곳으로 나가기 위해 서둘러 둘러보았으나 창문도 열리지 않는다. 터져나오는 욕을 나지막하게 내뱉으며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창문을 스탠드 등으로 깨부수곤 커튼으로 유리를 빼내었다.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온 그는 창문과 문을 살펴보았는데 못으로 단단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꼼꼼한 일처리에 헛웃음이 나왔다.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에게 커다란 일이 닥쳤다는 실감이 들었다. 이미 날은 모두 밝아 있었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입술을 질끈 물고는 빠른 걸음으로 차에 올라탔다. 주소를 한 손에 들고 서둘러 도착했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다. 벨을 누르는 행동도 웃기고 노크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으니. 하지만 그는 선택권이 없었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잠시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이어지는 침묵에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아 열었고 문은 힘없이 열렸다. 집안엔 별다른 가구가 없어 휑했고 거실 한 중간에 서로 마주보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1인용 소파 두 개가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자 왼쪽 소파에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펴보았다. 봉투 안엔 사진과 함께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엔 그의 가족 사진과 함께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가족 사진에서 어머니는 거의 찢길 듯이 검정칠이 되어 있었고 목을 그은 듯한 반복된 선이 보였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사진은 참혹한 모습이었다. 안대로 눈이 가려져 기둥의 기대에 꿇어 앉아 있고 팔은 뒤로 묶여져 있었으며 머리엔 총을 겨누는 손이 보였다. 총을 겨누고 있는 손에 엄지손가락이 다쳤는지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몇 대는 맞아 멍들고 오른쪽 뺨엔 날카로운 무언가에 찢긴 자국으로 인해 피가 맺힌 얼굴이었다. 그는 격하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다. 생각보다 너무 쉬웠나? 단서 말이야. 이렇게 쉽게 찾을 거면 내가 왜 시간을 줬겠어? 그냥 에피타이저였다고 생각해. 본 메인 디시는 이제부터니까. 나는 네가 날 찾아주길 바라고 있어. 날 실망시키지 마. 범인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느낄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의 행동 범위를 모두 계산하고 있다는 듯 조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큰 소리로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다음 종이를 펼쳐보았다. 102, 38, 9, 4, 7, 5, 5, 6, 4, 7, 4, 9, 1, 10, 1, 4, 3, 3, 3, 1, 3, 1, 6, 4, 4, 2, 3, 1, 0, 2, 6, 2. 무언가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계산을 해보아도 머릿속이 복잡한 그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봉투에서 무언가 떨어져 또르르 굴러갔고 그것이 벽에 부딪혀 회전하다 멈추었다. 반지였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버지의 결혼 반지였고 그는 반지를 주워 들고는 꼭 쥐었다. 이것들 모두 분명히 허투루 둔 것이 아닌 연결되어 있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씩 풀어볼 차례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에 범인이 수선화 그녀라면 어머니를 증오했을 수도 있다. 어머니를 지우고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었을 테니. 하지만 아직은 그녀가 확실한 범인이라는 증거 또한 없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은 그녀만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가 알고 있다면 아버지뿐이겠지.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버지의 눈이 가려져 포박되어 있는 사진과 결혼 반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일까? 아니면 단지 나를 도발하기 위한 사진이었을까? 어쩌면 애증으로 자리 잡아버렸을지도 모르겠다. 결혼 반지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 하지만 이 숫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일단은 집에 무엇인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 일어나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렇다 할 각오가 없는 와중 여기저기 살펴보니 무언가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주방 찬장에 책들이 여러 개 꽂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는 요리책이 아닌 스릴러 책들 뿐이었다. 주방에 이런 책이 있는 것이 이상해 그는 책을 하나씩 꺼내어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책의 말머리와 앞뒤 표지를 살펴보던 도중 무언가가 스치듯 생각났다. 책의 출판 연도. 책들이 모두 똑같은 출판 연도를 가지고 있었다. 가만히 있자. 1983년도. 그러고 보니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1983년 8월 10일이었다. 결혼이 직접적인 분노 표출이 될 수 있고 결혼 반지가 뜻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 그는 무엇인가 희열감을 느끼며 책을 집어들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허리케인. 그 책은 그가 처음으로 읽었던 스릴러물로 추리와 스릴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피디를 할 것이란 마음을 먹게 만들었던 그런 책이었다. 또한 아버지께서 1983년에 출판된 책이라며 선물로 준 책이기도 했다. 그는 가만히 책을 읽어보다 종이 쪽지를 열어보았다. 102389 숫자들을 계속 곱씹으며 중얼거리던 그의 머릿속에 전기가 통하는 듯 찌릿함이 느껴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 페이지 102쪽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38번째 줄 9번째 단어 컴. 그는 빠르게 메모지에 단어들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차례로 페이지와 줄, 단어를 살펴보았다. 모두 종합해보니 컴, 투, 더, 캐빈, 허리, 업, 보이. 오두막으로 오라니. 천천히 기억을 더듬던 그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아버지와 단둘이서 함께 찾았던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떠올리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범위를 알고 있는 범인. 둘만의 추억이 더 이상 둘만의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자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범인의 의도대로 착착 움직이는 꼴이라니. 하지만 이미 몸은 차를 타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두막은 거의 하루 반나절에 걸리는 위치에 있었고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곱씹으며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쳤다. 급하게 요동치는 심장처럼 악셀을 밟아대니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산골짜기를 헤치고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오두막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태어난 날 만들어 여러 달을 걸쳐 완성한 곳이다. 어머니에겐 말하지 않은 곳이라 아버지와 단둘이서 짧은 휴가를 즐기기엔 충분한 곳이었다. 숲이 우거져 캄캄한 와중 날도 저물어 더 어두워진 이곳에서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한 손엔 리볼버를 장전해 들고 문고리를 잡고 돌렸다. 끼익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고 곧이어 구석에 있는 소파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실루엣이었으나 누가 보아도 여자인 듯한 모습. 그 여자는 산탄총을 무릎 위에 올리곤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남았네. 그런데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곧이어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동그란 눈이 보였고 구름이 걷히자 그녀의 얼굴이 조금 드러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 산탄총을 어깨에 감아 팔을 올리곤 그를 바라보며 섰다. 너는? 서프라이즈. 오랜만이네. 그치? 수선화인 줄 알았던 그녀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어 얼굴이 반쯤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가 예전부터 짝사랑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소중한 갈색 생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네가 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에게 왜 청혼을 받아주지 않느냐 물었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그는 겨누던 총을 놓쳐 떨어뜨리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틀거렸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다 뒤늦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글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녀는 싱글 웃어 보이며 말했고 조용히 반창고를 붙인 엄지손가락에서 시작해 손가락들 위로 커다란 주화를 올려 두르륵 돌렸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곳곳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두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녀가 그의 다리를 쐈다. 아, 이런, 빗 맞았네. 제대로 맞았으면 다리 하나가 몽땅 날아갔을 텐데 말이야. 비명을 지르며 신음하는 그를 태연히 바라보던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연기가 흘러나오는 총구를 입으로 불며 순간적으로 바뀐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참 좋겠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빨리 말해! 닥쳐! 난 너희 부자가 참 미웠어. 특히나 내 놈의 어머니란 사람은 더욱더.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총상을 입은 다리를 가만히 바라보다 발로 꾹 밟았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댔고 그런 그를 보는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희열감이 느껴지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네 놈의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였어야 하는데 참 불공평하지 않아? 똑같은 핏줄인데 난 안 되고 너는 된다는 게 말이야. 또 웃긴 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로 잘 나가더라. 나는 편부모란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지. 고통스러움에 끙끙거리던 그가 풀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고작? 고작이라고? 니까짓 게 뭐란다고 그따위 유로짓거리는 거야? 그녀는 총구를 그의 볼에 꾹꾹 누르며 말했고 당장이라도 쏠 듯한 자세를 취해 보였다. 그리고 네가 쓴 그 시나리오, 그게 온전히 네 것인 줄 알지? 너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아이디어도 훔쳤다고. 알아들어? 그가 초반에 기획하고 시작했던
그 수삼을 드라마는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로 받은 문서를 기반했던 것이고 그는 아버지의 꿈을 실현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가 그녀에게서 훔친 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준비했던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찢어 그의 얼굴에다 대고 던졌다. 잘 봐두라고. 얼굴에 던져지는 종이를 가만히 살펴보니 또박또박하면서도 꾹꾹 눌러담은 필체로 쓰여있는 익숙한 내용. 아버지가 가져다 준 시나리오와 똑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나리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근처에 떨어뜨린 리볼버를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어 그녀를 향해 겨누었다. 그러자 그녀는 헛웃음을 쳤다. 왜? 쏠려고? 아버지, 어디 계신지 말해. 글쎄, 살아계신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 그녀는 이 순간이 그저 웃기다는 듯이 웃었고 그는 슬슬 분노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널 못 쏠 거라고 생각해? 딱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넌 어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총을 든 그의 손을 잡고는 자신의 왼쪽 가슴에 대었다. 쏴봐.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녀뿐이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처음부터 신기하게도 소울메이트처럼 잘 맞았던 그녀였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듯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아버지를 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총을 겨누어 쏘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총을 내려놓았다. 그래, 너는 나 못 쏴. 지금쯤이면 네가 그토록 사랑에 마지 않는 아버지는 산짐승들이 갈갈이 찢어먹어서 너덜너덜해졌을걸?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다 느끼며 아직 살아있거나? 그녀의 말에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쏘았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복잡한 감정에 가슴 아픈 순간도 잠시. 그는 거친 호흡을 내쉬며 총을 던졌고 종이 쪼가리들을 구겨지고는 아버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섰다. 절뚝거리며 여기저기 아버지를 부르며 헤매던 그는 무언가 밟히는 소리에 발쪽을 쳐다보았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버지의 깨진 회중시계였다. 그 회중시계는 고풍스러운 문양에 뚜껑 안쪽엔 아버지의 이니셜이 레이저로 새겨져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 생일 선물로 주문 제작한 거였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회중시계가 이런 곳에 떨어져 있다면 아버지는 분명 이 근처에 있다. 그는 회중시계를 꽉 쥐고 나무를 헤치며 최대한 빠르게 걸었다.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아버지와 함께 벗어날 수만 있다면. 평평한 땅에 나오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뭇가지를 걷어내자 커다란 나무가 보였고 그 밑에 무언가가 묶여있는 듯했다. 그는 빠르게 다가가 아버지를 불러보았으나 그 자리엔 아버지가 아닌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엔 자신이 아닌 자신이 아까 쏴 죽인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보았지만 변함없는 그녀였다. 손을 뻗어 거울에 가져다 대자 거울 속의 그녀 역시 똑같이 행동했고 그와 같이 눈썹을 움찔 움직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까의 그녀처럼 오른쪽 뺨에 날카로운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여기저기 만져보던 그는 욕을 내뱉고는 반창고가 붙은 손으로 주먹을 쥐어 거울을 깼다. 병실 안에 환자를 보고 있자니 무언가 측은지심이 들었다.
한참 다리를 쩔뚝이며 방을 돌아다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깨부수는 통에 간호사들이 달려가고 닥터 제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저 환자방에는 거울을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몇 개째인지 원. 인기척이 들리자 닥터 제이가 말했고 그의 옆에는 이번에 새로운 박사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서 환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환자는 어디가 문제인 거죠? SPR입니다. 정신분열증. 현재 발견된 자아론 3명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린 남자로 자상한 가장, 잘나가는 수삼을 드라마 PD, 그 가장의 아들이죠. 그리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보이는 여자. 지금까지 관찰된 자아는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자아가 더 추가 될지도 모르니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데 매번 저렇게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있네요. 닥터 제이의 말에 골똘히 생각하던 박사는 차트를 열어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앤서니 밀러. 커다랗게 적힌 이름 옆엔 요주의라고 찍혀있었다. 그럼 그녀의 코어 자아는? 본인은 자신이 잘나가는 남성 피드라고 주장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녀는 여성입니다. 늘 거울을 보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거울을 저렇게 부수는 행동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여자죠. 앤서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노우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그녀를 침대에 포박했다. 그리고 거울을 깨서 다친 환부에 드레싱을 해주며 진정제를 놓았다. 아까부터 계속 수소나라고 외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그녀와 짧은 시간 틈틈이 상담해본 결과 수소나는 아버지의 불륜상대라고 합니다. 일단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나의 꽃말은 신비로움과 자존을 뜻하는데요. 신비로움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들의 의미 부여를 한 것일지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울부짖길래 조금씩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어떠한 단서들을 조합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서들이 가리키고 연결되는 인물이 바로 수소나였습니다. 저기 보면 그녀의 다이어리가 보이죠. 그 다이어리를 아버지의 다이어리라며 늘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캘린더에 표시된 달마다 두 번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녀의 생리 주기입니다. 생리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 놓은 것이죠. 그걸 보고 아버지가 수선아랑 만남을 가지는 날이라고 중얼거리는데 제가 분석해 보았을 땐 여자인 자신을 마주한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녀에게 아버지는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고아입니다. 아버지라는 자아는 외로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사 유리창 사이로 두고 의사들은 그녀를 지켜보다 그녀가 잠드는 듯하자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나마 평온을 찾은 듯 보였다. 똑딱이는 시계 초침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뜬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이곳이 어디인지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며 인식하기 시작했다. 곧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곤 흥건한 땀을 닦아내었다. 그리고 젖은 이불을 들추어내며 나지막하게 욕을 내뱉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러하듯 미리 준비해두었던 아스피린과 복합적인 여러 약을 입에 털어넣고선 침대에 걸터앉았다.